안녕하십니까? 이원중입니다.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. 오늘 위해서 삭발을 한 건 아닙니다. 저도 좀 먹고 살아야 해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서 과감하게 머리를 잘라봤습니다.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. 오늘 전철을 타고 이곳까지 오면서 뜨거운 가슴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. 이 좋은 가을날을, 이 좋은 주말을 반납하고 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, 사랑합니다! 제가 왜 나왔냐고요? 제가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추는 배우거든요. 지금까지 주말마다 집회를 해오면서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.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나날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. 이제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.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하야하라. 하야에서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 앞에 무릎 꿇고 대국민 사죄를 하라. 아니면 여기에 많은 이 국민들이 한 뜻이 돼서 한 주먹으로 그대의 멱살을 휘어잡고 끌어내릴 것이다. 나를 위해서, 내 딸을 위해서, 내 아들을 위해서, 내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,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며 우리가 끝냅시다. 이제부터 매 걸음걸음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.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. 오늘 민주당과 함께 그 첫 발을 걷습니다. 여러분, 끝까지 함께 합시다. 그리고 기운내서 웃으며 행복하게 하십시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